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을 기준하여 두 살아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이 없는 세상은 참으로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절기를 만들어 주었죠. 원래 성경에는 성탄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더불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12월 달에는 목자들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너무 추워서 우리 안으로 양떼들을 다 다시 복귀시키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9월이나 10월 초쯤 되지 아니할까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 성탄절을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이 성탄절은 성경에 언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말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자기의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역사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뭐냐면 역사성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역사 속에 일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이 역사를 단절시켜서 자기들만 특별히 하늘에서 마치 뚝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신 유산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또 어저께 즐거운 페스티벌도 하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하고 좀 개선하고 성경에서 맞지 않는 것은 제해버리고 이런 계속되어지는 개혁과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또 지키는 애씀이 또 동반되어야겠죠. 성탄절의 제일 유명한 구절은 하늘엔 평화, 땅에는 아니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학생이 이걸 만들어줬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한다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갖고 다녀요. 왜 이게 좋냐면 성탄절이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크게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영광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가장 영화로울 때는 언제냐면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가장 영화로운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영화롭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엔 영광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의 영광이다 왜 그렇게 선언을 하였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 죄악 가운데 신음함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죄악의 손길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을 주님도 너무너무 기다리셨고 또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선언한 겁니다. 하늘엔 영광, 드디어 주님, 주님께서 목적하고 기획하고 소망하고 꿈꾸셨던 창세전부터 그렇게 소망하셨던 일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그래서 하늘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평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눈 소복소복 오고 완전히 조용한 곳에 예수님이 짜자잔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뭐 이 정도를 평화로다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의 질서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평화를 얻으려 하느냐? 이 세상은 수직적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권세 있고 높은 자들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없고 낮은 자들을 억압하여 핍박하고 빼앗아서 이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걸 수직적 질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평화롭다 이야기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억눌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들은 참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모든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가 5천년이라면 5천년 역사 속에서 이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이 지배하는 이 수직적 질서 속에서 이곳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이곳에는 늘 전쟁이 있고요. 늘 빼앗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선언이 되어집니다. 수직적 질서가 수평적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소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를 도와줍니다. 높이 있는 자들이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수직적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려 하고 강해지려 하고 세지려 하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에 대해 핍박하고 억누르고 착취하고 있다면 이것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흘려보내고 있고 많이 섬기고 있고 따뜻한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천년 역사 속에서 가장 평등하고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따진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불과 50년 전,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나라는 수직적 질서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소수의 계급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억누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하루에 한 끼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나라였지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다 소진해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러한 질서가 지배하고 있죠. 땅에는 평화다 이야기하는 것.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우리 죄의 DNA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이런 수평적 질서를 절대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좀 더 세져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수평적 질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너희에게 새로운 질서를 내게 줄게. 이렇게 살 때에만이 너희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없어도 평화롭습니다. 높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우리는 부유해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위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 때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수직적 질서가 가장 처참하게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얼마 이후에 애굽으로 가게 되시는데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헤롯이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 한 것으로 보아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찾아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찾아왔다면 1세 미만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충분히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별이 나타났어요. 이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뭐 인류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어떤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별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당연히 왕궁으로 찾아갔겠죠. 헤롯에게 찾아가 이곳에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보니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경배하려 하니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나에게 알려달라 이야기하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보라에게 선물을 주고 이제 돌아가려 하는데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의 길을 바꿉니다.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냥 즉시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왜냐하면 헤롯은 이 왕자, 새롭게 태어난 이 유대의 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을 잘 통치하지 못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가 경질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늘 노심초사, 다른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이 세워지는 자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였던 그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가게 되어지자 헤롯은 열이 받아서 베들레헴에 있는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끔 그의 부모님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단순히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애굽 땅 어디로 가냐면 알렉산드리아로 가시는데 이곳에서는 당시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았던 살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곳이었죠. 집이나 뭐 생활의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굴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확인은 안 되고 전설에 의하면 그 위에 예수님이 피신하셨던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기 예수 피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던 동굴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이 동굴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요. 그 위에 교회가 지금 세워졌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애굽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1년 정도 있었더냐라고 추측하냐면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연대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1년쯤 뒤에 헤롯이 죽고 그래서 돌아온 것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서 1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시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그 초기 이스라엘이 처음 태동될 때에 그 모습을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죄 가운데 건져냈는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냈는데 왜 나의 말을 그토록 안 듣냐 뭐 이런 질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과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내용을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선물 나눠주고 즐겁게 놀고 뭐 좋습니다. 주님 오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주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즐겁게 또 유쾌하게 지낼 때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오신 이유는 먹고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오시면은 뭐 그냥 좋은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실을 모른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던 아기들, 2세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기로 합니다.
베들레헴 언덕에 올라가 보면 앞에 헤롯의 이 진지가 보이는데 헤로디움이라는 진지가 있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그 헤로디움인데 거기에 헤롯의 묘도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앞에 보면 딱 보여요. 이곳은 이제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적군들의 길목이어서 그래서 잘 감시할 수 있고 여기 특공대가 딱 준비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아주 주둔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군사들을 모아서 불러서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인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이 그 굉장히 많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시에 베들레헴 인구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아기들이 몇 명쯤 있냐면 한 20여 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몇백 명, 몇천 명 죽은 게 아니고 한 20명 정도 죽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다른 아기들을 다 죽이기로 하죠.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연약한 자들을 짓밟아버리는 그들의 목숨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포악한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늘 있었고요.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현실을 늘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힘 있는 자들이, 수많은 기득권자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끊임없이 빼앗고 죽이고 억압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 예수가 오므로 인하여서 그 새로운 질서가 오므로 인하여서 이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든 파괴하여 어떻게든 해체시키려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질서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싫어해요. 평등한 질서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솔직히 싫어합니다. 예, 저는 좋아할까요? 예. 우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버지 우리 평등한데 말 놓죠?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평등하다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이 뭐 아이고 뭐 교회다 형제 자매인데 그냥 뭐 말 놓고 지내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 역시 말 한마디 딱 하면 교회가 샥샥샥샥 다 움직이고 이러면 얼마나 제가 편하겠습니까? 뭔가 내가 또 권위가 쓰는 것 같고 막 뭐 나한테 뭐 불만한 이야기야? 잘라 부교육자들 시키고 비선 실세 동원해가지고 막 교회 오다 교통사고 팍 나서 다시는 교회 못 오게 하고 막 이렇게 예? 교묘하게 막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보다 이 세상의 질서가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그게 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싫어해요. 사실 예수를 싫어해요. 예수의 복음도 싫어하고요. 예수의 질서도 싫어하고 주님의 법도 싫어해요. 그냥 나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고 없애고 다 갈기에 찢어버리고 그냥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좀 제약을 받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죠. 우린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 편에 그냥 착하게 보일 뿐이죠. 우리 속에서는 이미 몇 명 다 갈기에 찢어 죽였단 말이죠. 헤롯처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셔서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근데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엄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들은 잘 잤어요. 그날이 12월 24일이라고 해봅시다. 12월 25일이 됐는데 갑자기 문 쿵쿵쿵쿵쿵 두드리더니 이 집에 애기 있습니까? 몇 살입니까? 100일 됐는데 됐고 하면서 확 죽여버린 거예요. 이 집 애기 몇 살입니까? 이제 이 한 첫 돌 지났는데 데리고 가는 거 확 죽여.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이 죽었더라도 억울한 죽음이고 너무나 답답한 그 어머니들은 어쩌면 가슴을 찢으며 평생 아기를 그리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에 병이 걸려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일을 어떻게든 뭐 진상 조사를 하자고 막 토요일마다 촛불 들고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헤롯 탄핵 막 이렇게 막 외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나 얼마나 답답하고 노란띠 달고서 베들레헴의 아기 살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나중에 이걸 이제 이 성경은 예수님이 그 예, 여기서 태어나 아기가 죽은 이후에 50년, 60년쯤이 지나서 이 성경을 처음 받아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엄마들이 이 성경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1장부터 읽어봐야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가다가 2장에서 딱 나왔는데 가슴이 철컥하는 거죠. 내 아들이 왜 죽었나? 내 아기가 왜 죽었나? 예수 때문에 죽었네? 죽인 건 헤롯이지만 누구 때문에 죽었냐면 이 예수라는 놈이 우리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지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내 새끼만 죽은 거 아니야?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쩌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내 아기가 대신 죽었구나. 마치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이게 순양이 죽은 것처럼 그때 그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으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었구나 하며 감사의 고백을 해왔던 모습처럼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고 내 아기가 대신 죽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깨끗게 되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를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내 갈기를 찢어버린다. 내 아기를 죽였어? 너만 우리 베들레헴에 안 태어났으면 우리에겐 지금 얼마나 내 옆에서 잘 살고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했겠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애통한 현실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진짜 모습은 예수님이 죽인 게 아니고 바로 그 권력이 이 세상에 지배하는 수직적 질서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무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억눌러 죽여놓은 상황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 있는 어떤 한 사건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여인들의 애통함에 대하여 구약에 나오는 한 여인 라헬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라헬은 요셉의 엄마이죠. 동시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 사건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대신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이 하란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하죠.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7년을 조건으로 하여 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자기의 언니 레아를 대신 집어넣어서 두 명과 결혼을 하여서 14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 사이에 두 명의 첩을 더 얻어서 10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정작 사랑하는 라헬 사이에서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낳게 되는데 다른 10명의 아들보다 유난히 요셉을 사랑하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요. 이 편애로 인하여서 형제들 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10명의 형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장자권,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요셉을 어떻게든 없애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것, 자기가 가장 유능하다는 것, 이 세상의 질서로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장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양을 치기 위해 세겜으로 가게 됐는데 돌아와야 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야곱은 형제들이 자기 아들들이 걱정돼서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겜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역시 돌아와야 될 시간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상황을 살펴보니 세겜에 도착한 요셉이 형들이 어디 있는가 살펴봤는데 없는 거예요. 지나가던 노인에게 우리 형들이 어디 있냐 물었더니 도단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돌아올 시간에 못 돌아온 거죠. 이 요셉, 야곱과 라헬은 걱정이 들 시작합니다. 자기 10명의 아들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요셉도 없어졌으니 이제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다른 형제들은 그렇다 치고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요셉을 찾으러 가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다 조합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있는 상태 만삭인데 도저히 뭐 이렇게 낙타를 타고 뭐 어딘가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아들이 없어졌으니 이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가죠. 그래서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갔는데 마침 위에 형들이 자기의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던져버리고 그의 옷을 찢어 염소피를 묻어서 얘가 죽었다고 하면서 내려오다가 베델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이제 큰 충격을 받고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해하며 집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뭐가 있냐면 베델이 있고 그 다음에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그 라마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 자기 집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만삭이었어요. 낙타를 타고 덜거덕덜거덕대며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내려오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에 양수가 터져버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저앉아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옆에서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산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아들을 주셨다 이야기하며 또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요. 아기를 낳고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합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낳은 게 그렇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애통한 가운데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를 낳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의 남편 야곱이 그 아기를 안고 이름을 바꿔주죠. 너는 이제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 이야기합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은 장자라는 뜻입니다. 왜 장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느냐? 앞에 있는 장자, 즉 요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엄마는 애통해하며 고통하며 베들레헴에서 죽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이들이 아무 영분도 없이 권력에 의하여 기득권에 의하여 이 세상의 질서에 의해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에 의하여 죽어진 그 베들레헴의 엄마들을 라헬과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라헬이 그 베들레헴의 엄마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애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재정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현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도 다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 정직한 자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 세상의 기득권에 의하여 권력자들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이죠. 라헬은 몰랐어요. 요셉이 어디 갔는지 진짜 죽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라헬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라헬아 네 아들이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애굽에 내려간 거야. 애굽으로 내려보낸 이유는 네 형들이 자꾸 요셉의 형들이 자꾸 죽이려고 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나중에 큰 기근이 일어날 텐데 그때를 대비하여 가게 되는 거고 지금 70명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을 200만 300만으로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 내가 애굽으로 요셉을 미리 보내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울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자기의 상관도 그냥 고통이 그대로 온몸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에 있는 엄마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여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아기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이 아기들에 대한 이 죽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들은 50년, 60년을 그냥 그런 고통 가운데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역사 가운데 그냥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이 인생이 아 거저 산 게 아니구나.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나의 애통이 단순한 애통함이 아니구나. 라헬은 아 내 아들이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누리는 거죠. 이 베들레헴인 여인들이 아, 내가 겪었던 고통, 내 자녀의 죽음,
내 삶에 찾아온 이 애통함들이 단순한 애통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었구나. 나는 그 당시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부모님을 잘못 만난 게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내가 왜 그때 그 사건을 만나고 그 사고를 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런데 그런 사건과 성장의 배경들은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 그런 애통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고통과 애통함들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나를 나되게 하였던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되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단순한 그냥 나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라는 것. 주님은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하나 조성해 가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되면 나의 애통함이 더 이상 애통함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가장 극악한 애통함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애통함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는 이와 유사한 고통함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다른 애통함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 주님 나라에 우리가 편입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애통함이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통한 세상을 살면서 갖는 한 가지 소망이 뭐냐면 내가 힘 세져서 내가 부자 돼서 내가 높아져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했나요?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예, 저는 가까운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엄마. 예, 우리 엄마의 소원은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억울한 게 많으신지. 그래서 저에게 제가 목사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했냐면 목사 되면 돈을 못 버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제 제가 목사 되는 걸 싫어했어요. 네가 잘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좋은데 다른 친척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본때를 보여주라고. 저는 안 그랬을까요? 네. 저는 왜소하죠. 얼굴도 온화하고 순진해 보이고 싸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늘 뭐 학창시절을 늘 억눌려 살았죠. 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내가 언젠가 본때를 보여주라. 네. 내가 확 해서 막 예, 우리 남성분들 다 이해가 되죠. 내가 정말 언젠가 여기 있었던 이 여인들 내가 언젠가 내 자식이나 내 누군가가 내 이 억울함을 다시 갚아줄 날을 꿈꾸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버려요. 지금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들이 못하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이 억울함을 해소해줄 그런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고요. 좀 길게 본다면 자기 아들들이 검사나 무슨 판사가 돼서 이 억울함을 다 드러내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고요. 혹은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단한 재력가가 되어져서 우리를 억눌렸던 그 모든 사람들 다 뒤집어 엎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십니다. 우리 다 애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통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통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의 심을 보게 함으로 나의 억울함들이 사라지고 애통함과 괴로움이 더 이상 애통함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성도님들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마지막 성경 구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자기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꿈꾸시며 우리 남은 한 해 그리고 새로운 한 해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나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이루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꿈꾸며 주님 더 알아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통함을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또한 주님의 귀한 손길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23장 찬양하겠습니다.